자, 문자민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Usually, usually. Too old, too old. Too가 무슨 뜻이야? Too? 뭐뭐 또한. 또한 오래된이야?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겠니, 친구야? 너무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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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uy to buy to buy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뭐? 사는 것, 사기 위한, 사기 위하여, 사서.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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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lso hungry. Happy. 똑같은 뜻이다. 네. 근데 또한 역시란 뜻의 to는 문장 끝에 쉼표하고 온다. 얘가 to 뒤에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오면 또한 역시란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너무. 너무란 뜻이다. also 또한 역시란 뜻이지만 also는 not이 들어가는 위치에 also를 사용한다. 잠깐만요. 아직 비리병 안 나왔냐? 그다음에 계속해서 so show show 소가 아니고요, 소야 소.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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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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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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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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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교재 챙겨가세요. Throw away 그렇지. 뭐라고? Throw away. Throw away. Throw away. Throw away.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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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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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always. 보다 빈도가 낮아지면. Usually, usually보다 빈도가 좀 더 떨어지면 often, often, often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sometimes, 이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never. 무슨 뜻이길래? 항상. 항상. 얘는 보통.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는 자주. 자주. 얘는 가끔. 가끔. 얘는 절대로 하지 않는. 절대로 하지 않는 빈도. 트리. 트리? 아, 나무야. 아니. 트라이. 아, 트라이. 뭔 트리는 트리야, 트라이지. Try. There will be. There will be. 언제 무슨 시제 표현이야 이거? There will be. 언제? 그러니까 무슨 시제 표현이냐고요? 미래? 무할 것이다.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There will be. 현재 뭐뭐 하나가 있다라고 하고 싶어요.
현재 뭐뭐 하나가 있다고 싶으면 There is 현재 여러 개가 있다고 하고 싶으면 There are 과거에 한 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There was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하고 싶으면 There was 과거, 현재, 네. 그리고 미래 얘 뭐? 할 것이다 무슨 시야? 양념시 무슨 뜻을 가진 양념시야? 뭐 할 것이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 Sometimes. Ever. In the future. 무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근데 그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Us. Us. Okay.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십시오.